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00페이지 조적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적조는 최근에 조적공사의 전반적인 문제 형태로 보통 한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두 문제까지는 출제가 되었었는데 뭐 최근엔 한 문제다. 그래서 개별직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적공사 이제 돌 구조 쪽하고 블록 구조의 종합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개별 문제보다는 전체 이제 그한 문제를 풀면서 지문 한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에 보시면 벽돌 구조에서 내륙벽으로 사용하는 벽돌 재료의 중요한 물리적 시험으로서 가장 적합하죠. 자, 보통 벽돌은 이제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품질 시험, 물리적 시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압축 강도 시험하고 흡수율 시험입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벽돌은 보통 압축 강도가 크고 흡수율이 적은 벽돌이 좋은 벽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모르타르 및 줄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이 모르타르 부분이 바로 줄눈이죠. 뭐 재료와 재료 사이를 접착 재료인 이 모르타르, 보통 뭐 결합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래서 이제 규정은 기본 표준 10mm가 기준이 돼 주시면 되죠. 그래서 1번 지문에서는 표준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은 가로 세로 10mm가 표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내하 벽돌, 그래서 이제 내하 벽돌일 때는 6mm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 잡을 것이, 자, 2번에서는 이겁니다. 표준은 기본적인 10mm가 됩니다. 10mm. 그런데 내하 벽돌이 주어지면 이때는 6mm가 됩니다. 내하 벽돌은 6mm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지문에서 이제 막힌 줄눈은 보통 세로 줄눈을 일직선상이 되지 않게 막히게 처리한 것이 막힌 줄눈이죠. 막힌 줄눈은 이 하중을 분산할 목적으로 우리가 막힌 줄눈 시고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치장 줄눈 바를 때는, 이제 벽돌 쌓기 후에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를 한다 해서 문장은 틀렸죠. 보통 이 줄눈 파기를 하는 것이, 줄눈 파기는 시기가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조적조, 벽돌이나 이런 블록과 같은 조적조에서는 이 모르타르, 줄눈이 굳기 전에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벽돌에서는 모르타르 나오고, 블록에서는 줄눈하지.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굳기 전에 우리가 파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일에서, 타일에서는 타일 붙인 후 3시간 경과 후에 합니다. 타일 붙인 후 이거는 3시간 경과 후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경과 후. 그래서 즉시 줄눈 파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점에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이제 보통 적정 시간 비벼라 이겁니다. 그래서 3분 미만 비벼, 3분 이상이나 자 10분 미만으로 비벼서 적정 시간 비비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개념은 기본적인 모르타르 있죠. 모르타르 이제 사용 시간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조적조에서는 모르타르 물비벼하고서 2시간 기준이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101페이지 3번 문제 벽돌구조 치장줄눈의 종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장줄눈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 종류에서는 그래서 형상이죠. 형상에 따라서 치장줄눈이 어떻게 생기냐에 대해서 줄눈의 종류가 있습니다. 평평하면 평줄눈, 빗줄눈, 뭐 또는 뭐 둥근 줄눈, 오목줄눈, 뭐 내민줄눈, 뭐등 생길 형상에 따라서
됩니다. 그런데 1번의 통줄눈 개념. 자, 통줄눈하고 이제 막힌 줄눈은 세로 줄눈을 일직선상으로 처리하면 통줄눈이고 세로 줄눈을 막히게 처리한 것이 막힌 줄눈이죠. 그래서 이것은 치장 줄눈은 아니고 이제 이 세로 줄눈을 어떻게 공사했느냐에 따라서 통줄눈과 막힌 줄눈 구분이 되죠. 그래서 3번, 1번 개념은 치장줄눈 종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4번 문제 보시면 치장줄눈입니다. 자, 치장줄눈은 의장적 효과를 하기 위해서 보통 하는 것이 치장줄눈이죠. 이제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 파기를 하고 치장줄눈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장줄눈은 두 가지적인 측면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줄눈 파기 시기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치장줄눈의 깊이죠. 그래서 최근 21회하고 22회 때 치장줄눈 깊이가 언급이 됐었죠. 치장줄눈 깊이는 6mm죠. 치장줄눈 깊이는 6mm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이제 구조 및 방습상 가장 유리한 것은 빗줄눈이 되죠. 자, 평줄눈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줄눈이 평줄눈입니다. 시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평줄눈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구조적이나 방습상 가장 유리한 것은 빗줄눈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5번, 벽돌벽에 실리는 하중을 널리 골고루 퍼져 전달하기 위해서 세로 줄눈을 아래위에 통하지 않게 엇갈리게 산 것은 바로 막힌 줄눈이죠. 그래서 보통 벽돌 쌓기에서 원칙은 전부 다 세로 줄눈, 막힌 줄눈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재료의 취급, 보관, 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문은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꼭 알아둘 것은, 저 측면을 잘 기억하면 돼. 2번 지문과 5번 지문을 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6번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콘크리트 조적초에서 허가된 경우를 제하고는 젖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 원칙이. 그리고 5번에,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자, 모르타르는 2시간이죠. 그라우트가 1시간입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모르타르 이제 사용 가능 시간적인 측면을 다룬 것이, 22회 타일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급이 될 가능성들이 자꾸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일에서는 이거죠. 타일에서는 금비빔하고는 3시간이고, 물비빔하고는 1시간이죠. 그걸 가장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7번에 벽돌 쌓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세요. 자, 영식 쌓기 하면 떠올릴 것이 이겁니다. 영식은 한 켜는 길이, 그다음 켜는 마구리 쌓기로 번갈아서 쌓는데, 보통 영식 쌓기는, 모서리 부분에 무엇이다? 이오토막이나 판재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튼튼한,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쌓기가 영식 쌓기가 됩니다. 그리고 영식 쌓기는 통줄눈이 발생되지 않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란식 쌓기. 하란식 쌓기는 우리가 영식 쌓기와 유사하나, 자, 이거죠. 길이 쌓기의 모서리의 7호토막이죠. 7호토막을 사용한 것이 하란식입니다. 그리고 하란식은 모서리가 경관 방식이다.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하란식도 통줄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에 불식 쌓기는 이게 불식사였죠. 한 켜에서 길이와 마구리가 번갈아 나오는 쌓기가 불식 쌓기입니다. 근데 이제 불식 쌓기는 부분적으로 통줄눈이 발생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불식 쌓기는 장점은 외관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통줄눈이 생기는 거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통줄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영식은 구조로 튼튼하다 해서 맞는 질문이 되죠. 그리고 2번 하란식은 모서리가 경관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벽돌조 벽체의 강도에는 자 강도의 벽돌의 인장강도 흰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벽돌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벽돌의 벽돌은 압축강도죠. 예, 벽돌. 벽돌은 압축강도가 됩니다. 압축강도. 왜냐하면 조적조의 힘의 전달 원인은 압축력으로 힘을 전달하니까 이 벽돌의 압축강도 개념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모르타르는 부착강도죠. 이 모르타르의 강도는 이 부착 뭐 또는 뭐 접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것이 벽돌 벽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 벽돌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벽체의 중간에 공간을 두어서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방습이죠. 뭐 방습이나 방음 단열 그리고 뭐 방한 방습 목적으로 이 공간 쌓기를 하죠. 그리고 내하 벽돌은 물축이지 않습니다. 자 붉은 벽돌은 하루 전에 물을 충분히 식여주시면 되죠. 그리고 내하 벽돌은 물축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바로 시멘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 문제 벽돌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면 부분의 바닥 면적 60제곱 넘는 2층 건물에서 1층 내력벽. 자 그러면 내력벽 두께에 대해서 다룬 것이죠. 그러면 2층 건물을 지었어요. 2층 건물을 지어서 자 1층, 2층짜리 됐을 때는 그러면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이 60제곱 넘는다는 것은 방에 하나의 거의 크다는 거죠. 그럴 때는 벽의 두께가 두꺼워야 돼요. 최소 150mm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190. 그러면 2층이 얇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190mm가 돼야 돼요. 190mm 이상. 그러면 1층은 2층보다 두꺼워야 돼요. 2층 건물이니까 이거는 290m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1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의 영농사키는 벽돌에 구멍을 내어서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간벽이나 담장 같은데 구멍을 내어서 쌓는 것을 영농사키라고 해요. 장식적 효과. 영농하면 구멍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 면적은 80제곱 넘을 수 없는, 그건 80제곱미터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식사건의 모서리 부분에 이 반전이 2호토막 사용했죠. 그리고 이제 통줄눈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하다. 그리고 5번에 벽돌 벽체의 강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는 벽돌 자체의 강도, 압축 강도라고 했죠. 그리고 쌓기 방법, 영식이냐 불식이냐에 따라 틀리시죠. 그리고 쌓기 작업의 정밀도나 아니면 모르타르의 부착 강도 이런 것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조적조에서 우리가 저걸 다루겠죠. 그런데 10번에 그 하기 전에 9번에서 그 밑에 내력벽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해 두실 것이 저겁니다. 거기 4번 지문의 하단에 해설해서 토압을 받는 부분에 내력벽은 조적조로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모든 내력벽이라고 하면 틀려요. 왜? 단서 조건이 있죠. 단, 자, 토압을 받는 부분이 2.5m 이하일 때는 조적조로, 벽돌조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내력벽을 조적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외 규정은 있다는 점을 공부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에 조적조에서 대림벽을 가장 적절히 설명한 건 아죠? 자, 대림벽은 직각으로 교차하는 내력벽, 자, 그래서 이제 교차하는 이웃하는 내력벽을 대림벽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 그리고 11번, 벽돌, 보통벽 줄눈 너비는 기본 10mm로 하락했습니다. 내하 벽돌은 6mm. 그리고 치장 줄눈의 깊이도 6mm였습니다. 그리고 12번, 벽돌조 건물에서 벽량에 해당하는, 자, 벽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벽량. 자, 벽량이라는 것은 이것을 벽량이라고 하죠.
자, 내력벽 길이 총 합계를 냅니다. 내력벽 길이의 총 합계를 따집니다. 총 합계를 계산해서 그 건물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으로 나눈 것이 병량입니다. 자, 그러면 병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겁니다. 병량이 많아지면 개구부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족조 건물은 병량이 많을수록 튼튼한 건물이 되고, 벽의 양이 병량이 줄면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에, 다음 중 벽돌조의 벽체 두께 결정 요인에 가장 옳지 않은 거였죠. 자, 벽체 두께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자, 이것이죠. 내력, 특히, 자, 내력벽. 그래서 이 내력벽 이제 두께, 자, 이 내력벽의 두께 결정 요인에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로 건물의 1층이야, 2층이야, 층별이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높이가 영향을 줍니다. 높이가 높아지면 벽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돼요. 그리고 자, 내력벽 길이가 우리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내력벽의 높이입니다. 자, 내력벽의 높이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영향을 줘요. 내력벽으로 자,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 그래서 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영향을 줍니다. 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영향을 줘요. 이 다섯 가지가 법령에서 내력벽 두께 결정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모르타르의 부착 강도는 내력벽 두께 결정 요인은 아니죠. 그래서 벽돌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는 속하지만 두께 결정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13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벽돌 벽체의 균열에 대해서 다루겠죠. 이 균열은 우리가 알아두시기에 균열은 지금 현재 흐름이 자, 철근 콘크리트예요. 초창기 쪽에서는 이 조적조도 균열이 시험에 나왔는데 최근에는 자, 철근 콘크리트 쪽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근 콘크리트 쪽에 균열 부분을 정확히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번 조직 공사에서 조절 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로서 옳지 않는 게 나죠. 조절 부위는 자, 이겁니다. 뭐가 만나거나 변하는 부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절 줄눈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설치 부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력벽과 비내벽이 만나든지, 벽의 두께가 변하든지, 벽의 높이가 변하든 됩니다. 그러면 창이나 출입구 상하, 여기는 설치하면 돼요. 그런데 변한 부위가, 근데 벽돌벽의 중앙 부위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은 벽돌벽의 중앙 부위입니다. 여기서는 변하는 부위가 아니죠. 접하는 부위나 변하는 부위 이런 쪽에 우리가 이 조절 줄눈을 설치해서 균열을 방지합니다. 그다음에 16번 개구부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에 벽돌조 건물의 개구부는 아치를 사용하는 주 목적은 인장력을 갖다가 압축력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편안하게 해서 사용하는 거죠. 조적조는 사실 그죠. 힘의 전달 원리를 압축력으로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벽돌은 사실상 뭡니까? 압축 강도는 강하지만 인장 강도, 힘 강도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갖다가 압축력으로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대림벽은 직각으로 교차하는 내력벽을 우리가 대림벽이라고 했죠. 그런데 조적조 개구 상부 구조를 지지하고 상부에 작용하는 하중을 벽체에 전달하는 역할은 대림벽이 아니죠. 16번은. 그래서 2번은 임방보에 대한 설명이죠. 임방보.
자, 그리고 3번에 창대의 벽돌을 해서 창대의 벽돌을 갖다가 보통 15도 경사지게 옆세워 쌓고 문틀 사이에 방수 모르타 공에 방수 처리해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4번에 개구와 바로 2층 개구 수직 거리는 최소한 60cm, 600mm 이상 이격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번에 너비 1.8m 넘는 자 개구 상부에는 인방모를 철근 콘크리트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 보시면 조적조 개구부 상부를 보강하기엔 인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인방부의 개념은 자 개구부 상부를 가로지르는 보강부재죠. 인방부는 개구부가 있을 때 이 개구부 상부를 가로지르는 보강하는 부재가 이것이 인방보가 됩니다. 인방보. 그러면 인방보가 있을 때 인방은 좌우벽에 최소한 20cm, 200mm 이상 물려주라 이거죠. 220cm, 밀리미터 따지면 좌우벽에 200mm 이상씩 양쪽 벽에 최소한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구 폭이 1.8m 넘을 경우에 자, 이 폭이 1.8m를 초과할 때, 이 초과 넘을 때는 이 인방보가 철근 콘크리트로 처리를 해주자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인방보로 설계해주는 1.8m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철근 콩 인방보의 철근은 인방보 상부에 배근할 필요 없죠. 얘는 단순보죠. 그래서 얘는 고정보 개념 아니니까 하중 밑으로 쳐지죠. 그래서 철근 배근은 하부에 배근해야 돼. 철근은 하부에 배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인방보는 단순 지지로 설계합니다. 고정 지지가 아니에요. 라멘 구조에 보는 고정 지지만 인방보는 단순 지지로 설계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테두리부 아래에 개구부를 배치하면 인방보를 별도로 배치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테두리부가 인방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건축시공표준시방서상 인방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 나왔죠. 그래서 인방보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나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해주면 된다. 그리고 기성공의 인방보 형상 치수 품질 제조 방법은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따라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3번 인방보는 양 끝이 자 벽체 양 벽체의 블록에 자 최소 기준 얼마다 200mm 이상 물려줘야 돼. 200mm 이상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는 이 보강벽돌 쌓기 부분은 자 시험 문제를 18회를 대비해서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18회 때 지문을 그때 썼었습니다. 그래서 뭐 19번은 이제 요거는 난이도가 좀 높을 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흐름상 제가 시험이 매우 어려울 시기를 보통 그때 되면 이야기를 해줍니다. 10회 때, 18회 때 이럴 때 그래서 매우 어려울 때는 제가 수업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올해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할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아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번 문제 모르타름이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백화현상에 관해서 해놨죠. 자, 백화현상은 초창기에 딱 한 번 내고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백화의 개념, 이것이 백화죠. 백화라는 것은, 이 벽면이 있을 때, 뭐, 이 벽이 있을 때, 자, 이 벽면에 습기 성분이 있겠죠.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이런 데 습기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빗물이 침투하는 거죠. 빗물. 그래서 이제 빗물이 침투하게 되면, 이, 여기 있는 습기 성분이, 수산화 석회로 유출이 되는 게 물에 녹아서 석회가 수산화 석회로 벽면으로 유출이 되면 이때 공기 중에 탄산가스 CO2하고 결합해서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CO2하고 결합되면서 탄산 칼슘이 생기고요. 물이 형성이 되는데 이 물이. 그러면 이 물이 증발이 되고 나서 바로 이 탄산 칼슘의 흰 가루로 남는 게 이것이 백화 현상이 됩니다. 그럼 주된 원인은 물의 침투로 발생이 되는 게 물의 침투됨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줄눈모르테 방수질을 넣어서 침투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증발이 빠른 하절기간이고요. 그래서 하절기는 잘 안 생겨요. 자, 수산화석회가 증발이 빠르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석회죠. 수산화석회 상태에서 백화현상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발이 빠른 하절기간인 동절기, 증발이 잘 안 되는 동절기 쪽에 잘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빗물의 침투에서 생기니까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백화현상의 방지 대책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모르타르의 석회를 첨가하는 행위는 안 되겠죠. 주원인은 석회하고 누가하고 만나서 생긴다. 석회 성분하고 빗물이 만나서 이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타르의 석회를 첨가하는 행위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그 점을 봐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시면 조적조 벽체 시공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하죠. 자,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붉은 벽돌은 하루 전에 물을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내하 벽돌은 물 죽이지 않는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변에 벽돌의 각부는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통줄눈을 피하는 주된 이유는 사실상 통줄눈을 피한다는 것은 막힌 줄로 시공한다는 거죠. 이거는 하중 분산, 하중을 분산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백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눈모르테 방수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벽돌의 하루 쌓기 높이는 1.2m가 표준이고 최대가 1.5m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은 표준이 1.5m였습니다. 그런데 ALC 블록은 표준이 1.8이고 최대가 2.4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번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라죠. 하루 쌓기 높이는 1.2m가 표준이고 최대가 1.5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로 세로 줄눈의 너비는 공사 시방세 정한 바가 없으면 10mm가 표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3번에 쌓기 직전에 붉은 벽돌은 물축임하지 않는다 해서 되죠. 자, 붉은 벽돌은 하루 전에 물축임을 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리고 연속되는 벽면을 일부러 되게 나중 쌓기할 때는 성단 들여쌓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에서 주의할 것은 여기서 켜걸름 들여쌓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벽돌 쌓기는 공사 시방세 정화할 때는 영식이나 하란식 쌓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 보시면 벽돌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는 게 낫죠. 1번에 한중 시공 시 쌓을 때 조적체는 건조 상태가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2번에 세로 줄루는 모르타르의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서 쌓는 거예요. 주협장님, 세로 줄루는 사춤, 채워 넣어주는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3번에 기초 쌓기에서 기초 벽돌 밑에 너비는 벽 두께의 2배 이상으로 처리해 줘야 돼. 2배 정도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보강 벽돌 쌓기에서 종근, 종근은 세로근을 종근이라 합니다.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닷을 전에 배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강벽돌도 이를 쌓기에 채 높이는 1.5m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번에 보시면 자 벽돌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 하죠. 1번에 벽돌 구조는 자 풍압력이나 진전 핵력에 약해서
고층 건물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조족조는 2층까지 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콘크리트 벽돌 쌓기 시 조족조 원칙적으로 젖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철물을 자 이때 블록 3단이 됩니다. 블록 3단마다 해줘야 돼요. 블록 3단입니다. 주의할 것은 벽돌 3단이 아니고 블록 3단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벽돌이 콘크리트 기둥과 만날 그 사이 모르타를 충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치장줄을 바를 경우 줄눈 모르타 굳기 전에 줄눈 파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번에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상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먼저 1번에 콘크리트 벽돌 쌓기 하루 쌓기 높이는 1.2m가 표준이라고 했죠? 제대는 1.5가 됩니다. 인방봉 양끝에 벽체 200mm선 걸쳐주시면 된다 했죠? 그리고 3번에 콘크리트 블록 제품의 자 길이 두께 높이의 치수 허용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2mm입니다. 블록을 제작을 하면 오차가 날 수가 있을 밖에 없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mm가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콘크리트 블록 쌀 때 살 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가야 돼요. 큰 편이 위로 간다는 것은 구멍 작은 것이 위로 가야지 위에다가 접착용 모르타를 많이 얹을 수 있죠. 그리고 5번 콘크리트 블록 쌓을 때 하루 쌓기 높이는 1.5m가 표준입니다. 그래서 블록 쌓기는 하루 쌓기 높이는 표준만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ALC 블록은 표준이 1.8이고 최대가 2.4가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6번은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겠죠? 그래서 공간 쌓기는 벽돌벽의 중간에 공간을 두어서 쌓는 것에서 자 보통 별도의 지정이 없을 때는 안쪽이 주벽체가 아니죠. 바깥쪽이 주벽체가 돼요. 안쪽은 반장 쌓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간 쌓기는 별도로 지정이 없을 때는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6번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조적조의 내리부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 면적은 80제곱미터 넘을 수 없죠. 그럼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적 내리벽 길이는 10m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블록 하루 산 높이는 1.5m가 표준이 되고 내하 벽돌의 줄눈 너비는 6mm를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7번에 보시면 조적 공사에 대해서 봅니다. 조적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 벽돌의 쌓기 높이는 1.2m가 표준이고 최대는 1.5죠. 1.8에 1.5m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치장줄 깊이는 6mm가 표준이 되겠죠. 그리고 블록을 쌓기 줄눈 너비는 가로 세로 기본 표준이 10mm가 표준되고 ALC 블록은 표준이 1.8이 됩니다. 최대가 2.4가 됩니다. 그리고 블록은 살 두께가 큰 편을 위로 해서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블록 구조, 돌 구조는 잠시 휴식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